주면 안 받을 텐데. 애들 앞에서 줄 수도 없고. 내가 이 선생님 집 근처로 가볼까? 예, 선생님. 아직 일 안 끝나셨죠? 드릴 말씀이 있는데 집 근처 카페에서 좀 봬요. 알겠습니다. 이 선생님 일찍 퇴근하네? 네, 선생님도요? 뭐 누구 만나러 가? 아, 예, 그게 나중에 말씀드릴게요. 선생님도 누구 만나러 가세요? 뭐 만나서 해결해야 될 일이 좀 있어서. 그럼 나중에 봐. 예, 내일 봬요. 퇴근하겠습니다. 오늘은 꼭 병원에 가봐요. 그래, 우리처럼 몸뚱아리로 일하는 사람들은 가져 몸 아낄 줄 알아야 돼. 예, 알겠습니다. 이 선생님 집이 이 근처 어디라고 했던 것 같은데. 태평이니? 누나. 너 지금 이 선생님 집에 있어? 아니, 나 퇴근했어. 누구 좀 만나는 중이야. 누군데? 이제 나중에 가서 말할게. 그럼 나 할 말 있으니까 집에서 만나. 지금 퇴근해. 추운데 조심히 들어가. 그럴게. 너도 잘 만나고 와. 천 선생님이세요? 학교에서 뵀었는데 7회 3초 만난다는 얘기 하려다가 말았는데. 잘하셨어요. 누나, 저 밤에 일하는 거 아직 모르거든요. 근데 왜 보자고 하셨어요? 이거 수리비 반이에요. 이 정도는 제가 할 수 있게 해주세요. 그래야 힘든 일 생기면 저도 희래 삼촌한테 도움 좀 청하고 그럴 수 있지 않겠어요? 만일 공짜로 받는 게 부담스러우시면 저 요리 수업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? 집에서 일주일에 한 두 번 정도? 남자친구한테 맛있는 것도 해주고 싶고 좀 그래서. 그래야 얼마든지 해드리죠. 저도 선생님 말씀 곰곰이 생각해봤어요. 제가 선생님 마음은 배려 못하고 너무 원칙만 생각한 것 같아서 죄송했어요. 선생님 도움 감사히 받겠습니다. 대신 저 필요할 땐 언제든 불러주세요. 우리 서로를 위해 반발씩 물러섰는데 더 가까워진 느낌인데요. 그러네요. 역시 우리 친구인가? 그런가, 친구? 자! 두 사람 뭐야? 누나! 천 선생님! 두 사람 도대체 뭐냐고? 나 대리하는 거 모르지? 예? 예, 모릅니다. 됐어, 그럼. 송아야, 왜? 이거. 이거요? 이거. 신청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서 학급 앨범 안 만든대. 이야, 역시 백건욱 씨야. 회식 자리를 한우 툭 플러스로 이렇게 딱 하니 빛내주시니 말이야. 인육부도 이 회장님 따님께서. 예? 소개할게요. 제 여자친구예요. 언니, 지금 뭐 하는 거예요? 언니는 편안히 앉아서 부려먹기만 할 거냐고요! 뭐요? 편안히 앉아있어요? 지금 말이면 단 줄 알아요? 야, 니들 못 들어주시나?